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예,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원자력, 전일 원자력 관련 뉴스로 인해 가지고 원자력 섹터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또 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고 할 수 있는 누리호에 대한 성공적인 발사에 대한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점쳐지는 만큼 원자력 섹터와 우주관업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한손 사장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몇조 원 단위에 대한 해외 수주 계약이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통해서 중요한 과제로 원전에 대한 이슈를 이제 화두를 좀 만들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국면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반 그 연말 혹은 이제 내년 초에는 조금은 이제 숨통이 터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전일에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UAE 원전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한 수주가 이제 됐다라고 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지속적으로 각국 에서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력난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 프랑스,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에 대한 원전 재가동 및 확대, 원전 투자 대한 재확도가 이제 검토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원전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축이 되고 있는 한전그룹과 이제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대형주로서의 역할들을 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한전 KPS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국내 화력 원자력 발전소 등의 정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를 정비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전일에 이제 한수원 사장도 얘기했었던 정부 정책이나 전력 수급을 떠나가지고 한수원 사장으로서 신화로 3, 4, 5기가 이제 곧 재개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희망을 좀 나타난 만큼 한전 KPS가 좀 하고 있는 그런 정비 사업에서 내년부터 3월부터는 신화로 1호기가 이제 상업운전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신화로 2호기, 신고리 5호기, 신고리 6호기가 2025년까지 이제 매년 이제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계획, 예방, 정비 공사에 대한 경상 정비 관련된 매출들이 꾸준하게 이제 증가될 수밖에는 없을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그 원전에 관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실적적인 모멘텀도 확실히 좀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제 성공적인 발사를 좀 보여준 누리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우주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1번째 우주 발사체에 대한 기술을 이제 보유국의 이제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었던 좀 계기가 된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정부가 이제 주관을 했던 것들이 좀 민간으로 좀 이양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위성 산업, 그다음에 GPS 산업들에 대한 그런 발전 속도가 상당히 좀 빨리 좀 일어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누리호를 이제 총 조립을 하면서 총 그런 그 감독 역할을 한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역할들이 좀 가장 크게 좀 보일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는 발사체 총 조립 이외에도 1단 연료 탱크와 이제 산화제 탱크를 이제 제작을 좀 담당을 했고요. 누리호에 대한 그런 그 성공적인 좀 발사 이후에 이제 향후에 내년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활용이 될 예정인데 우주산업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좀 보유를 하다 보니까 초소형 군 정찰청, 다목적 중형 위성 등에 대한 설계 제작 시험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향후에 그런 성공적인 위성 서비스 사업으로 인한 그런 우주 사업을 좀 빠르게 좀 확대할 수 있는 좀 역량들이 좀 보여줄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강한 상승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항공우주가 좀 부진했던 이제 본업 같은 경우에는 기체 부분이 보잉과 에어버스 등의 인도량들이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좀 빠르게 좀 증가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고마진 역할을 했던 완제기 수출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등의 수주가 큰 폭의 수주가 내년도에 좀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향후에 좀 펼쳐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원전과 관련해서 한국 KPS 그리고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서 한국 항공우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